우리 경일대학교는 2004년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철도 관련 전공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국내 최고의 철도 명문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 철도기관사 양성, 차세대 철도 엔지니어 및 철도 물류 서비스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학부는 레일웨이 히어로라는 인재상을 수립하고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갖춘 인재, 철도의 전문성을 갖춘 당당한 인재, 철도 안전을 선도하는 믿을 수 있는 인재,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춘 굳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 철도인 여러분, 우리 경일대학교 철도학부를 선택하신다면 철도 분야의 영웅, 히어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철도학부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화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도기관사 양성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 1월 국토부가 인가한 철도기관사 양성을 위한 전문훈련교육기관인 KIU 철도 아카데미를 설립하였으며 매년 120명의 철도기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학부 재학생들은 희망자 전원 KIU 철도 아카데미 입소하여 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학부 입학생들은 먼저 1-2학년 동안 기관차의 운전 및 제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게 되고 이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KIU 철도 아카데미 기능과정을 이수하여 재학기간 내에 기관사 면허증 취득 및 철도 운영기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우리 철도학부는 여러분들이 입학한 이후에 교육과정에 단절 없이 최단 시간 내에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철도학부는 여러분의 취업의 문을 넓힐 수 있는 1 플러스 1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철도학부는 여러분의 기관사 면허 취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보다 전문적인 철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 차량 운전 전공은 철도 차량, 신호, 철도 고속화 및 자동화, 신교통 시스템 분야에 전문 철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으며 철도 운전 시스템 전공은 역무, 사무, IT, 수송, 물류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철도학부의 모든 재학생은 철도의 운전 제어 분야를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본인의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일대학교 철도학부에서 여러분은 적성에 맞는 전문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입니다. 우리 철도학부는 철도 현장 출신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실무 교육을 이끌고 있으며 코레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의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철도기관에 매년 방문하여 견학,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2회 이상의 철도 유관기관의 임직원과의 특강을 진행하고 1회 이상의 철도기술산업전, 철도박람회 등의 행사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 러시아 극동교통대 등 해외 유명 철도대학을 견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철도 관련 전공을 신설한 경일대학교의 졸업생들은 현재 코레일,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구호선 등 전국의 철도 운영기관에 취업하여 철도 운영, 차량 검수, 정비, 역무 등의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경일대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철도 운영기관에 많은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철도 부품 등의 제조회사나 물류, 서비스 회사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철도 및 물류 서비스 산업에 폭넓은 진출이 가능한 철도학부에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철도인 여러분, 친환경적이고 고속, 대량 수송수단인 철도는 21세기에 들어 다시금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GTX나 도시철도가 확대 건설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모노레일, 트램 등의 신교통수단이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북철도나 유럽을 잇는 대륙철도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에 경일대학교 철도학부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부 친구들 및 교수님과 부산에서 열리는 철도국제산업기술전에 교수님 및 선배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 철도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학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철도를 이해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는 교수님과의 학생 간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매 학기 최소 2회 이상 기동 교수님과의 상담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주로 진로나 개인적 고민, 친구 간의 관계 등을 상담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께 제게 맞는 공부 방법과 다른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있는데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학교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극동대학교에 단기 현장 실습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학부 총 7명의 학생들이 같이 가는데 철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생각으로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의 선진 기술을 많이 보고 배워오겠습니다. 경일대학교에서는 공부 이외에 학생들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저는 키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읽고 싶었던 사피엔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등을 읽을 계획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과 함께 연구, 등산, 영화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동안에 철도 아카데미에 입소하여 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1, 2학년 때는 기관차 운전 제어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였는데 이번에 실제 시뮬레이터를 통해 전동차를 조작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올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졸업 이전에 철도 운영회사에 기관사로 취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철도학부 13대 학생회장입니다. 우리 철도학부 학생회는 신입생 환영회, 체육대회, 축제 및 각종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의 소통과 화합, 학우들의 즐거운 학과생활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차를 보면 가슴이 뛰고 철도 기관사나 철도, 물류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